예, 내비 영업사고요. P780 프리미엄 내비게이션. 이거 뭐냐면 682의 후속이에요. 예. 박스가 프리미엄 해졌다는 거지. 예. 전에 건좀싼 마이였는데 굳이 이렇게 유광이 필요할까? 무광으로 좀 해주지. 지니넥스트. 예. MN소프트. 펀터스. 만든 회사가 중요한 거, 만든 회사가. 내비는 만든 회사가 중요한 거고요. 지니어스트 3D, 펀터스.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있잖아. 실리버너 여기 있잖아. 실리버너가 이 정도에 붙어 있잖아. 이게 실리버너는 차라리 좀 길에다가 좀 각인시켜주면 좋겠어. 부팅했을 때 부팅할 거나 또는 설정 모드에 좀 각인됐으면 좋겠고, 좀 아쉬운 게 이런 게다 블랙이라는 거. 글자를 과연 알 수가 있을까? 과연 여러분? 에? 여기 DMB 안테나는 사이드로 돼 있어요. 왜냐면 매립 할때 이게 뒤에 낑기면 그냥 부러져 버려. 그냥 끊어져 버린다 보면 돼. 여기 이제 멀티박스. 이걸 잘 모르는데 메모리 카드를 밖에서 꼽는 게 아니라 이거 멀티박스를 이용해서 꼽으면 더 짱이다. 예. 뭐 지방 내려갈 때 나는 그냥 이렇게 껴서 보내버려요. 예. 메모리 SD카드 중첩 것 같다가 연장선으로 하니까 개판이더라고. 예. 이렇게 합니다. 그냥.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보내. 왜냐면 지방으로 가다가 SD카드 연장선 거 중째 거 과열되면 인식 안 하거나, 중째 거는 두개 팔면 한 개는 불량이야. 어?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그러니까 벌크로 공짜로 주지. 내비 업체에서. 쓰레기라 보면 돼요, 그냥. 공짜로 주니까. 물론 돈 주고 사는 거는 또 10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고, 공짜로 득템한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인데, 그냥 이렇게 껴서 난 매립해서 보내버려. 지방 내려갈 때는 절대로 연장 케이블 안 껴줘. 왜냐면은 지방 가서 안 되잖아. 서울로 또 기어 올라오거나 또는 지방 내비게이션 가게에서, 예? 내가 심지어 내 돈으로 5만 원 주겠다도 안 해주더라니까. 야, 지방 사람들, 지방 내비게이션 가게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심이 진짜 후하지 않더라. 응? 난 웃겼다니까 진짜. 나 그런 경우를 봤네. 개 어이가 없지. 그런 경우를 봤어. 다 그런 건 아니고. 그리고 여기 USB 요걸로 이제 음악 듣는 인간들이 있는데, 요걸로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엄청 크다는 거. 소리가 커지면서, 예? 기가 망가지는데 빨리 망가져요. 이 스피커가 빨리 나가버려. 절대로 요걸로 DMB를 보더라도 팔에 놓고 보셔야지. 잠깐만요. 팔에 놓고 보셔야지. 그럼 안 돼. 여기다 저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매립하면 이렇게 작은 소리 작은다 보면 돼. 차량 주행 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처음에 이제 팔 때, 처음에 이제 세팅을, 장착구 세팅을, 내비, 경고, 안내 화면을 오프로 해줘. 그래야 좀더 빨리 켜지니까. 기본 화면, 예? 트립 오프. 트립 온 해도 돼. 온 해도 트립을 안 꼽으면은 온이 안 돼. 온 미리 해놔, 그냥. 트립을 안 꼽으면은, 트립 연동 안 하면은 온이 안 먹으니까. 미리 온으로 해놔. 다 끝나고 트립이 왜안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자, 여기서 맥스가 10인데 여기서 8로 해놓으시고요. 터져버려, 그냥. 예. 소리 설정. 예. 8로 해놓고 밝기. 밝기는 뭐 맥스로 해놓고. 이러면 액정에는 무리가 갈걸? 소리는 8로 해놓으시고. 단말기 카우드를 꼭 세팅해주세요, 이렇게. 아, 이거 이런 기능은 왜 미리 안 해놓는 거야?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의함. 차량주행 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여기서 이제 Q. 여기서 이제 딴거 만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세팅은, 기본 세팅은 좀 알려드릴게. 안내. 온 해줘, 온. 그리고 이제 교통정보, 예? 교통정보, 이런 거. 온. 안전운행, 뭐, 이렇게, 예?
그다음에 이제 다시 빻고, 그다음에 이제 지도. 뭐 리얼, 심플, 리얼로 하면 되고, 경로선 레드, 뭐 버드뷰, 예? 정보 이런 건 기타. 네. 이렇게 맞춰놓으면 돼요. 뭐딴 거는 맞출 거 없고 이제 지도 화면에서 이제 이제 기타 이런 거 내비 시작 알리고 정각 알림 뭐 알리고 지역 알리고 이런 것좀 해주고 효과음 2번 좋다 기타